보셨듯이 네. 높이 40cm의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양손을 몸에 감싼 채로 한 발을 들고 일어나면 되는 건데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거나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은 무릎 근육이나 인대의 기능이 떨어져서 무릎의 안정성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여러 차례 시도를 해도 실패를 한다 하는 경우에는 관절염의 이상 신호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그 영상에서 관절 건강 테스트를 이제 네 분하고 함께 해볼 텐데 우리 어머님은 관절 수술을 하셨잖아요. 전문가분께 좀 여쭤볼게요. 이 테스트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은 이 테스트는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예. 하시면 안 되겠네요. 자, 그럼 어머니를 제외하고 이 세 분이서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자, 가장 편한 다리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두 손을 모으시고 네. 한 다리로만 일어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약간 뭐 박수림 씨 약간 힘들어요? 이제 합니까? 일어섭니다. 네. 아, 박수림 씨. 네. 하신 거 아니었어요? 이제 하려고요. 네, 박수림 씨 하나, 둘, 셋. 예, 일어났어요. 자, 편안하게 앉아보시고. 아니, 뭐 계속 서 있어야 돼요? 발 바꿔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발 바꿔서. 하나, 둘, 셋. 네. 발 바꾸니까 좀 힘들어요. 박예린 씨 좀 힘들어요. 네. 핀현준 씨를 제외하고 뭐 박예리 씨랑 박수린 씨 약간 조금 불편해 보이셨거든요. 왼쪽 다리가 좀.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좀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무릎 주위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특히 허벅지나 장딴지는 무릎의 충격이나 하중이 왔을 때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무릎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